전체적인 보험 혜택이나 등록제 의무와 진료비, 이런 표준 정찰제, 반려동물의 복지 정진이 지속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추민규 의원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때 토론자들의 대다수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반려동물 놀이공원과 반려동물을 위한 교육센터 및 돌봄센터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치료비 문제와 사료라든지 경제적인 면에 직면한 경우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번 토론을 통해서 배운 점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같은 생명의 가치와 감정을 지닌 동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반려동물을 내버려 두는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험 혜택이나 등록제 의무와 진료비, 이런 표준 정찰제, 반려동물의 복지 정진이 지속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 적극 공감합니다. 혹시 서울 반려동물 교육센터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다채로운 교육을 통해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반려동물은 사회성을 기르는 동시에 행동 교정을 받을 수 있는 등 사람과 동물의 동행을 우선시하고 있는 그런 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교육센터와 반려동물 돌봄센터가 경기도에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보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 또한 잘 알고 계시죠? 예, 여러 차례 언론에도 제가 봤습니다. 솔직히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예. 즉 번호 인식 의무제 등록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예. 보는데요. 아마도 경기도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차 사이의 뜻하니 공유 키보드, 꼴불견, 주차의 우라통이라는 메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공유 키보드 사용자들의 비매너, 주차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차도, 인도 등 곳곳에 널브러진 공유 키보드를 찾는 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행장 등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용 주차 공간과 걸치대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 또한 꼭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거쳐야 반납이 완료되는 도킹 방식 알고 계신가요? 도킹 방식의 공유 모빌리티로는 서울시의 따르릉 이라는 공유 자전거가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은 네. 어느 정도 카피하는 것도 네. 좋은 대안이 아닐까라고 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한번 잠시 살펴봤습니다. 전동 키보드 관련한 민원은 2018년도 511건에서 지난해 4297건 11월 기준입니다. 3년 만에 8.4배가 증가한 셈이었습니다. 이 중 71.5%가 운행 장소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키보드 공유 서비스 주 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에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보행자 진출 구역이 있고요.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시설의 주변, 버스, 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 역 진출입 장소 13곳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어는 또 다른 사례로 서울시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개인 이동형 장치를 견인 조치하고 견인 요금을 4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차원의 입장은 어떠한지? 적어도 이제 공공 시설 또는 공공 구역인 도로에 대해서 한 거는 견인 조치해서 예, 말씀하신 대로 교통에 지장이 안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조례에 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